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용어를 종종 쓰는 걸 제가 보는데 심리학 용어 아닙니까? 이 확증 편향이 뭐냐 보니까 자기의 선입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현상인데 정보의 객관성과는 상관없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시야 좁음, 어린아이의 공놀이 그거 아닙니까? 막 온 세상이 다 이 시야가 좁아가지고 요 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온 세상의 기준을 자기가 읽은 책 한 권밖에는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다 시선 좁음의 문제 아닙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두렵고 두려운 게 그 문제예요. 담임 목사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시선이 어린애 공만 쳐다보는 4살짜리 시선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설교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시선을 넓혀달라고 다니처럼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절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시선을 넓혀라는 이야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는 주님께서 대안도 주세요. 바로 1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내게도 임하셨느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장착한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